이제 이렇게 돼서 이익토 내년에 이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년에 중궁에 오는데 내년에 이익토가 중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공간적 파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럼 뭐가 이제 뭐 집이 무너진다, 환경의 변화를 가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부모 때문에 고생한다, 또는 엄마 때문에 고생한다, 여자 때문에 고생한다, 또는 모르겠죠. 얘 친구 때문에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들 겁니다, 내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러면 이흑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흑토는 인신사이잖아요. 그럼 본명성 이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흑토다. 그럼 어머니다, 어머니. 그죠?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고, 토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흡수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 이 흑토는 욕심이 많다요. 대단히 욕심이 많고 작은 것에서도 쩔쩔맨다. 이게 일종의 정제격이라 그러나. 돈은 작은 돈에 쩔쩔맨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모든 거를 이렇게 흡수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 대인 관계에서는 이런 상태 속에서도 이제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우리가. 아, 엄마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뭐 사랑을 해도 어떤 사랑을 하냐면 내가 주는 사랑을 해요. 왜? 내가 엄마니까. 엄마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명수 2년, 그 내년 2가 왔으니까 중궁에 2가 오면 내가 뭐 공간적 파괴라고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땅과 같은 마음으로서 뭘 흡수하고 잘 조절하고 준비를 잘해야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뭐 믿음을 가져라, 싸우지 말아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근데 내년이 힘드냐, 안 힘드냐, 뭐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좀 힘들 겁니다.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원래 성격은 금년 성실하고 노력형이고 여성스러움도 있고 희생 봉사를 잘하고 협동 순종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토일주가 욕심이 많다 그랬는데 토일주 중에 욕심이 가장 많은 게 뭐죠? 기토의 기토. 왜 그렇죠? 요건 창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쌓고 또 쌓는다 이런 뜻이 있어서 기토일 좀 많다 이렇게. 그래서 이익토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타입이고, 이익토들은 뭐냐면 자기 전문직이나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해서 자격을 갖거나 이런 형태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익토는 사랑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아껴서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황을 보면 지체, 갈등, 취업, 가정을 가장 협력한 회생함, 봉사함 이렇게 하는 게, 그건 가정에서도 잘해라는 뜻인데, 내년에 이익토의 가정운은 어떨 것 같아요? 가정운은 어떠죠? 깨진다가 돼 있잖아요. 집이 깨진다. 그러면 서로 자꾸 기대거나 의지해야 되는 형태가 되고, 자기가 너무 자기 주장을 너무 그 강하게 일으키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익토가 내년에 단점 중에 또 하나냐면,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 중궁에 들어가면 간혹 이런 거를 해요. 이하고 오하고 하고 어떤 관계죠? 생관계예요. 생관계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중궁에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성공도 해. 이게 생관계이기 때문에, 3일 때는 극관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생관계일 땐 좋을 수도 있어. 그러면 주변에 이 사람을 따라주거나, 그럼 내년에 본명성 이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주거나 협력을 하거나 일을 같이 하거나 이런 경우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도권을 갖는데, 단 중궁에 오기 때문에 뭐냐면 경쟁자가 많을 것이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서 이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올 거니까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이거죠. 무수이가. 그리고 상황, 그 다음에 생김, 평균적 여성스러움, 뭐 이런, 뭐 그런 것 같고, 지체, 갈등, 취업, 회생 봉사.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그러냐면 본명성 2가 부동산업, 그 다음에 고물상, 중고, 여성용품, 산부인과 의사, 조산소, 참모, 토목건설, 소매업,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토는 그냥 농사, 간편하게. 땅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죠.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땅과 관련된 일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 이거지. 아, 여성용품 뭐 무거운 거 이렇게 되는데, 아 내년에 중궁에 들잖아요. 그러면 그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오래된 거죠. 전중가 가면 뭐가 있죠? 한옥마을 있어요. 한옥마을. 그럼 본명성 2는 내년에 어딜 가야 되냐면 한옥마을을 가야 돼요. 한옥마을 가서 오래된 거의 자체의 기운을 받아야 돼. 그 오래된 집, 이런 쪽에 고풍의 집, 이런 쪽에 자주 가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단의 표현은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지? 묘지. 묘지 근방에를 자료 가르키는데 우리가 묘지는 갈 수 없잖아. 산소에는 갈 수 없으니까 아 거기는 안 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되냐면 고풍가의 집. 그러니까 물건도 어떻게 되냐면 고풍적인 뭐 물건, 그걸 뭐라 그래? 뭐, 고가구, 고가구, 뭐, 그런 가구를 집에 들여놓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가구를 들여놓으면 어디다 놓느냐? 중앙의 나라에, 중앙에. 왜? 가운데 와 있으니까. 가운데, 중앙의 나라. 이렇게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품적인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호텔, 고가구, 뭐. 그렇지. 절도 오래된. 절. 그런 데를 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쪽에 가시면 유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장 소화기기통 장소는 여기 보니까 아, 직장 가게 공터 전터 시골 이제 시골 고향 그러니까 시골도 좋고 고향도 좋고 이것도 같은 얘기야. 이런 쪽에도 자주 가면 좋을 것 같아. 본명성 2는 언제? 내년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본명성 내년에 그런 쪽에 가시면 좋다라고 하고. 질병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지난번 기본으로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부성수 2인 사람들은 소화기통, 비, 위장, 소장, 이런 쪽에 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만성피로, 소화불량, 위궤양, 피부병, 과로, 소화기통 질병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은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대중적인 음식인데 예외는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된장찌개. 된장은 예외다라고 했죠. 된장은 뭐냐면 부패된 음식이기 때문에 보통 오에 속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오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물은 어머니, 할머니, 손자, 여자, 처조카, 장모, 그 다음에 서민, 농부, 그 다음에 고향 사람, 지인, 부하, 뭐 이렇게 대충 단체 동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주는 근데 이 수주는 뭐 이거는 뭐 아니라 그래요. 이게 이흑토가 부자는 상당히 부자도 많아요. 이게 부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그거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상 농사 인내 회생 봉사 노력 단결 협동. 아 이건 뭐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흑토들은 그 인내하고 참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초년에는 이육토든 초년에는 뭐냐면 어떤 꿈을 꿔요. 이렇게 내가 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그 상상을 자주 하다가 서서히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타입이고 이육토들이 늦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육토가 늦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주상, 그 다음에 땅, 토지, 전답, 사각지, 주상물, 방석, 의식주, 건설, 뭐, 장기판,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육토가, 그 다음에 이육토가 내년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한번 보자고요. 어디로 갈까? 2예요. 2, 3, 4, 5, 7, 8, 9, 1. 그런데 제일 좋은 데는 여기죠. 생강계니까,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토생금. 설도 가기는 가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토생금이잖아. 토생금이니까. 1차가 구 방향이니까 화생토니까 동쪽으로 가는 게 좋고, 2차는 뭐냐면 6이나 7도 가능함.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하고 7을 볼 때 어디가 더 좋냐. 여기에는 근본이 뭐죠? 수예요. 여기는 근본이 뭐야? 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동쪽하고 정남쪽 이쪽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몰라요. 구성치기 중에 가장 좋은 건 어떤 데가 가장 좋다? 요 방향이 제일 좋다요. 정방향. 요 방향 최고야. 요거는 뭐냐? 그건 50%예요. 여기도 50%.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야 9, 6, 7, 4가 제일 좋은 방향인데 그쪽을 추론해서 취기를 간다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년에 취기를 가면 중궁에 왔을 때 내가 효과를 보는 거죠. 자, 중궁에 갔을 때 취기를 간 거잖아요. 그죠? 여기 갔을 때 간 거야. 여기 갔을 때 간 거야. 그럼 효과를 보는 건 언제? 이 방에 다시 올 때. 그러면 그게 언제야? 2가 올리면 5가 왔을 때죠? 맞나? 5, 6, 7, 8, 9, 1, 2, 3, 4. 어디 갔을 때? 중궁에 5가 왔을 때 당신은 여기에 취기를 갔기 때문에, 이때 취기를 갔기 때문에 효과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여기까지 얘기했죠? 근데 자기 본명성이 어디 갈 때, 곤궁 갈 때 무슨 일을 하라 그랬죠?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조상 이제 기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덕이 있을 거다. 아니겠습니까? 돈 벌어서 이때 좋은 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5가 왔을 때 좋다. 오케이, 이해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2는 뭐하고 같은 그룹이에요? 2. 258이야. 작게는 이것도 포함을 시켜요. 2, 5, 8. 그럼 뭐냐면 2 들어왔을 때, 5 들어왔을 때, 8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자기 보면서 여기 갈 때. 아시죠? 그럼 4번이야, 4번. 4번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냐? 그 지금이 3, 2, 3, 아니지. 3, 2, 1, 9, 8.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몇 년 뒤야? 하나, 둘, 삼, 사. 4년 뒤에. 보통 4년쯤에. 3, 4년쯤에. 여기서부터 받기 시작하니까 한 3, 4년쯤에. 연호로 치면 3, 4년쯤에. 달로 치면 그건 다른 여러분들이 그 달을 추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효과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참.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기본 성격, 돈 버는 거, 기본적인 거 다. 이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내년이 중궁에 오고 후년에 어디로 가죠? 숫자가 건궁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은 뭐냐면 내년을 위한, 내후년을 위한, 아니 구성수 2는 내 후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내 후년을.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숫자가, 어디냐면, 돌리면, 3 다음에, 2 다음에, 여기 1, 3, 4, 5, 6, 7, 8, 이렇게 가는데, 4, 5가 팥살이니까, 팥살, 이게 팥살이에요. 이거는 살죠? 깨지지 않아. 그런데, 건궁에 갈 때, 공공에 갈 때는 뭐를 하냐고 하면 내가 사업을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게 있죠. 돈, 그건 투자비가 얼마? 3배. 아, 자기 자산에 3배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동을 가서 여기서 그 돈을 보냐? 그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원래 자리는 숫자가 뭐가 있냐면 6이 있어요. 그죠? 원래 6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굴 만나요? 귀인을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내년은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주변 사람들과 부딪힘도 있으나 네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화생토 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뭐였다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거나 모든 것을 할 수는 있다. 근데 중공이기 때문에 압박이 오고 주변으로부터 구설이 따르니까 마음가짐을 넓게 갖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모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가라. 그러면 내후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사업할 수 있다. 사업하면 그 다음에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뭐냐면 그때 가서 누굴 만난다? 나보다 높은 놈, 나보다 돈 많은 놈을 내후년에는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의 조력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취기를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형태로 취기를 하면 상황 따라서 좋을 거고 그 숫자가 왔을 때 나는 발복하는 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되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 손님이 딱 왔을 때 그대로 그냥 얘기해 주셔도 돼요. 사주 생각하지 말고. 저기가 이사를 가려면 몇 월 달에 가야죠? 2가 이사를 간다.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9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이사 가는 건 뭐라 그랬냐면 3, 4, 5라고 9, 10월이 기본인데 본명성 2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어떨 때 여기 이사 가는 방향은 여기 아니면 이쪽이야.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네. 내가 생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근데 원래는 본명성 2가 내년에 이사 가거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죠.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다. 너를 반기는 사람이 없다. 구성수가 중궁에 왔을 때는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성수가 중궁에 걸렸을 때는 질병이 오면 오래된 병이다. 잘 낫지 않는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빠진 게 내년에 258은 뭐라 그랬죠? 기문방이다. 258은 조심해야 된다. 그럼 뭐가 어렵다? 판단에 미스가 온다. 혼란이 온다. 정신적 우울증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2가 우울증이 오니까 내년에 여자들이 어머니가 많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죠. 잘못하면. 네. 그러면 내년 잠깐 간다니까. 네. 내년에 어디로 가요? 이 오파 여기 가죠. 여기 이제 기문 걸린 건데 뭐 이게 잘못하면 간단 말이에요. 언제 몇 월에 가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될 때 이게 들어올 때 8, 9, 1, 2, 3, 4, 5, 6, 7 이때 중궁에 8 들어올 때 그럼 내년에가 몇 월 달이 중궁에 8이 들어와요? 그 달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면 돼. 그 달을 조심해라. 근데 간지상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내년에 뭐가 삼합이야? 사, 유, 축. 이 달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유축을 만들려는 궤도 과정이다. 그럼 사달, 유달, 축달에 기륜이 변화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에 지살은 어디부터야? 사부터 지살이야, 사부터. 사가 지살이야. 지살, 여기부터 지살이야. 이게 지살이니까 지연을 망장반 이렇게 돌리고, 내 육친으로 봐서
그 청강과 지지를 따져서 내가 뭐에 걸렸다 이렇게 이러고 겁제천지, 겁제천지야. 겁제천지 대운이나 세운, 겁제천지 월, 이땐 아작나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 겁제천지 대운입니다. 그냥 조심히 살아. 호라파. 이때 일을 벌리거나 일을 하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달도 마찬가지. 겁제천지야. 겁제천지는 그냥 조용히 사는 거야. 겁살은 겁살은 도둑명이고 재살은 수옥살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갇히는 거야. 천살은 뭐야? 그냥 엎드려 있어요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겁제천지 대세운 월운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지연을 망장반 영육화 겁제천 임묘진이야. 내년에는 사실은 임묘진 달부터 고달픈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한테? 인간들한테.